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곤충간 곤충쌤 쑥이에요. 오늘은 곤충계의 천하장사 장수풍뎅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단단한 몸이 마치 투구를 쓴 장수와 같다고 해서 불려진 이름인데요. 멋지게 만들어 보아요. 그럼 준비물 노랑, 빨강, 파랑, 검정, 하양 클레이와 입을 표현할 때 쓰는 도구, 자국을 낼 때 쓰는 칼도구, 클레이를 자를 때 쓰는 가위가 필요해요. 우리 장수풍뎅이 몸통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적인 색깔은 갈색이에요. 갈색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갈색에 필요한 클레이, 노랑색, 빨간색도 검정색이 필요해요. 또 조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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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섞는 이유는 주름을 없애고 또 예쁘게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요. 적당히 색깔이 되었죠? 그럼 이걸로 우리 장수풍뎅이 만들어 봅시다. 머리에 쓸 부분 이만큼 넣고요. 몸통에 쓸 부분 이 정도? 네. 곤충의 구조, 머리, 가슴, 배. 그 나머지 부분은 뿔과 다리를 만들 용도로 쓸 거니까 잠시 이렇게 놔둘게요. 머리부터 먼저 둥글둥글둥글. 머리는 좀 둥글게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둥글게 표현을 했어요. 몸통은 좀 네모지게. 장수풍뎅이 몸통은 좀 네모져요.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네모를 살짝 만들어줄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네모 정도 몸통도 둘 거예요. 그리고 배. 배는 길쭉한 타원형을 만들어줄 거예요. 동글동글동글동글. 우리 손바닥으로 타원형을 만들어 볼게요. 양쪽을 비벼줍니다.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머리, 몸통, 배. 장수풍뎅이의 몸체가 좀 나타나죠? 그런 다음에 배 부분은 이 칼도구를 이용해서 라인을 그어줄 거예요.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그러면 머리부터 이제 장식을 해볼 거예요. 장수풍뎅이의 머리에는 커다란 뿔이 필요해요. 이 뿔로 적을 무찌르는데요. 뿔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긴 물방울형으로 만들 거예요. 긴 물방울형. 그렇죠? 가위를 이용해서 얇은 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싹둑 잘라줄 거예요. 싹둑. 그런 다음에 아래 넓은 부분을 살짝 잘라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우와, 벌써 힘센 장수풍뎅이 모습이 나타났어요. 눈이 필요하겠죠. 하얀색 클레이를 이용해서 두 개를 만들어줄 거예요. 왕눈이 장수풍뎅이 만들어볼까요? 동그랗게 살짝, 살짝. 그리고 눈동자도 살짝 올려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양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엄청 커서 사방 다 볼 수가 있겠어요. 장수풍뎅이 입도 한번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입을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장수풍뎅이는요, 사실 무엇을 먹는지 아세요? 곤충 같은 걸 먹는 게 아니고요. 나무에 있는 수액을 빨아먹어요. 핥아먹는 입을 가졌어요. 그래서 혓바닥도 빨간색을 이용해서 귀엽게 만들어 볼까요? 가위로 조금 잘라줘서 혓바닥처럼 핥아먹는 입처럼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가슴에 있는 뿔도 한번 만들어줄게요. 이 뿔 역시 호신용이에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뿔의 역할인데 좀 작게 만들 거예요. 가슴에는 좀 작은 뿔이에요. 이렇게 물방울 모양을 만든 다음에 가운데를 또 이렇게 싹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두 뿔만 있으면 천하장사겠어요. 아무도 덤비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다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곤충의 다리는 몇 개예요? 여섯 개예요. 조물락해서 둥글게. 우리 다리는 여섯 개니까 길쭉하게 해서 6등분을 또 해볼게요. 하나, 둘, 해볼게요. 동그랗게 해서 장수풍뎅이의 다리는 발톱이 무척 사나워요. 왜냐하면 거친 나무에 오래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톱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쉽진 않지만 만들어 보도록 해요. 이렇게 여섯 개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뻗어줄게요. 다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배에 있는 걸까요? 몸통에 있는 걸까요? 다리는 가슴에 붙어 있어요. 뒤를 돌려서 맨 위에부터 다리를 하나씩 왼쪽, 오른쪽, 가운데도 왼쪽, 오른쪽, 맨 마지막 다리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날카로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위를 이용해서 끝을 잘라줄 거예요. 가위 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위험하니까요. 싹둑. 어? 날카로워졌죠? 반대편도 딱딱딱 날카로운 다리까지 해서 우리가 짜잔! 장수풍뎅이가 완성이 되었어요. 엄청 힘이 센 장수풍뎅이인데요. 사슴벌레랑 한번 같이 맞대결을 할 수 있는 룰을 마련해봤어요. 여기 지금 사슴벌레 한 마리가 큰 턱을 갖고 있는데요. 길다랗고 무섭게 생긴 뿔을 지닌 장수풍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궁금하죠? 국립과천과학관 곤충생태관을 와보세요. 답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요. 오늘 장수풍뎅이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 번 아니면 두 번.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 보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